오늘의 팻도감. 나와라 나의 팻. 저건 가쿠라 교령이다. 오늘 소개할 펫은 가쿠일세. 가쿠는 물 속성의 펫으로 호기심이 많아서 장난치는 걸 아주 좋아해. 가쿠의 큰 특징은 머리 위에 난 정령초의 힘으로 마법을 쓰는 것인데, 마법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가쿠 본인도 뭐가 나올지 모를 정도라네. 가만 가쿠, 그럼 혹시 나를 사람으로 돌려놓는 마법도 쓸 수 있나?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 가쿠입니다. 가쿠는 주로 동굴에 서식하며 호기심이 많은 펫입니다. 머리 위에 정령초를 통해 가쿠는 정령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초와 생긴 게 비슷하여 다들 뺏으려들죠. 가쿠는 아끼는 물건을 머리 위에 두고 자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쿠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주술이 나올지는 친구도, 적도, 심지어 자신도 모릅니다. 가쿠를 적으로 만나면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떤 주술이 나올지 모르니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도박적인 승부를 즐기신다면 가쿠와 함께 하십시오. 스톤 에이지.